안녕하십니까, 제이비입니다. 요 얼마 전 영상에서 청소하던 곳이 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사무실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아쉽죠. 저도 좀 아쉽습니다.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뭐 돈을 막 들여서 인테리어를 할 상황은 아니고요. 그래서 이 창가 쪽에 허전함을 좀 채워보자고 제가 키우던 장미어부 10마리를 데려왔습니다. 지금까지 외목대로 키워온 애들이 이제 오늘 보신 요만큼 된 요 애들인데요. 얘네들을 이제는 이렇게 옆으로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 좀 모양을 다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들을 오늘 모양을 좀 다듬어 줄 겁니다. 전체적으로 요 정도 길이에서는 요만큼이니까 이제 여기 성장점이 있잖아요. 성장점들을 잘라서 더 위로는 안 자라게 하고 안쪽이 좀 풍성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얘가 조금 기니까 요 정도. 저는 뭐 되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양이 예쁜 걸로 가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만 자르는 걸로 이렇게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얘가 이제 이만큼 자라왔으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또 돌려서 더 보면 얘는 이제 윗부분이니까 둥글게 보면 요 끝에 이 정도까지 자라주고 요 끝에 성장점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잘라주고 얘도 더 위로 길게 안 자라도록 여기서 잘라주겠습니다. 주고 또 볼까요? 이렇게 잘렸고 얘도 여기서 스토퍼가 안쪽에서 자르면 조금 더 자라갈까 얘는? 얘네들은 좀 더 위로 자라 올라가야 할 것 같고 얘도 얘는 지금 밑으로 조금 쳐졌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조금 밑으로 처진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래서 얘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여기 보면 이제 안쪽에서 많이 자라 올라와요. 얘네들이 좀 풍성해지겠죠? 그래서 얘가 조금 삐쭉 올라온 게 걸리기는 하는데 더 이상 자라진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안에서 자라 올라오고 여기서 좀 이렇게 되도록 얘 모양은 이것도 지금 밑으로 삐쭉 자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? 이건 조금 더 놔두고 다음번에 다듬을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얘도 밑으로 지금 쳐졌으니까 이 가지도 자르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만 손을 대고 좀 더 키워보고 손을 대겠습니다. 얘는 완성. 여기다 두고. 자, 이제 막 지저분하게 자란 애들이 손을 좀 대야 될 애들이 얘가 좀 지저분하네. 좀 지저분하죠, 얘는? 근데 이게 밑에서 자라 올라왔는데 thank you.
많이 뛰면 그러니까. 일단 요렇게 얘네들을 실전 배치를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작은 애들을 창가에 작은 애들은 창가로 가져가겠습니다. 이 창가에 하나, 두 개. 이 두 개가 이렇게 창가에 두고.